유산상속 문제 때문에 윤중태 총장 초대를 받고 왔어요. 저기 술잔을 조심해요. 거기 안나, 어서 들어오지. 걱정 말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솜씨가 좋구만. 제가 이래봬도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아휴, 도대체 술은 언제 마시는 거야? 아, 잔들 이리 줘봐요. 응? 아, 줘봐. 예. 그렇지, 네. 잔 줘봐. 아니, 뭐 술이 관상균도 아니고, 어? 다 이렇게 마셔야지. 계속 보고만 있을 거야? 어? 이 아까운 거, 귀한 거를. 에? 자, 우리 엄마. 고마워. 자, 하영이. 그리고 또르마이 먹고. 이모 마시고, 그리고 우리 이모! 이모! 어. 네, 됐지? 내 거. 아이고, 아니 뭐 가장 뭐 손가락 좀 베인 것 같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뭐 자기 마누라 다친 것처럼 아주 지극정성이네. 고급 약통 있는 데를 내가 알아서 그래요. 벌써 술을 따랐네. 아, 술 고픈데 우리 한잔 하시죠. 자, 빨리 마시자고. 자, 전문그룹의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자는 왜 안 마시나? 납치된 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그럼 내가 대신 마시고. 안 돼. 왜요? 그냥 새 술 받아. 아니, 제가 무슨 술에 독약이라도 탄 것 같아요? 최근에 소주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아빠, 나 저거 마시고 잘못되면 저 인간 잡아넣어요. 화영아. 아, 진짜 뭐 술 한 잔 마시는데 더럽게들 말 맞네. 내가 마실게. 됐지? 아. 이거 보고 마시면 이래? 이거 자연산 맞아? 나도 오늘은 술이 별로 안 땡기네. 당신이나 마셔요.